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창조된 지구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명하기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지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면 행복해지고 그걸 잘 못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을 잊어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라고 했는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환경이 나빠졌는데 얼마나 나빠졌느냐. 가는 곳곳마다 그 앞에 가시가 엉큼키가 있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 또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오늘날 한국이 어렵다 해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사도가 저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갔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사도를 알아보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사도가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공권력과 짜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기 패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요. 그리고 간수가 그 환경을 보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꿉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그 앞에 무서워 떨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간수가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키우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그 동리를 떠나가지고 감옥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동리에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동네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전도여행을 이곳저곳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암비볼리는 볼리와 아볼로는 그 암비볼리는 지금의 그리스 네오콜이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그 폴리노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다.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럼 성경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그 내용 속에는 교훈도 있다. 그 교훈 속에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훈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기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뜻을 풀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한 걸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도 그는 상당히 초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대단한 은혜를 입힐 뿐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곤을 아는 사람이다. 멸시를 당했는데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까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그 담당한 분이 누구냐?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어요. 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줬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하는 바울 사도가 먼저 바뀌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의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소망이 변하고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좋아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그 말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강론으로 이하여 세워졌다. 인하여 세워졌다. 성경 강론. 이게 그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과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런 말 있죠.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딱 따랐어요. 이게 이제 개척 멤버가 되겠죠. 교회나 사회나 간에 기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단체나 가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친구나 누가 끄는 데서 뭐 환경에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시기나 시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동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교회에서 싸워서 나와서 뭐 교회가 몇 사람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저 북한의 봉수교회 같은 거는 그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늬만 예배당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아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죠. 설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가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삶이 없다면 바로 무늬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는 어떤 물량 많이 모인다, 어떤 좋은 건물이다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어디에 가든지 소금과 빛이 다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크리스찬이 비중을 따지면 많잖아요. 불교보다 많고 천주교보다 가톨릭보다 많고 뭐보다 많고 많은데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돼서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미숙함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이 잘못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돌을 던지는 것보다는 가슴 치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보면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늘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바로 세워달라는 기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서 온전히 세상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늘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래된 거죠. 한 30년 전에는요,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만 전하면 다 예수 믿었어요. 많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라고 설교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그 교회 아주 중직한 분이 교회 앞에서 어떤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도 문을 열고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주일 성수하고 주일 복음 전하면서 삽시다 그러는데 그분은 교회 앞에 있으면서도 예배 간단하게 드려서 열심히 연탄 배달하고 뭐 하고 했더니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이 되면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늘 누가 봐도 저분은 그렇지 않냐. 성령님이 주는 성품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안 망하냐 하면 역사를 보세요. 2000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죽였으면 없어질 줄 알았죠. 세례요한 목 자르면 없어질 줄 알았죠. 없어졌나요? 성경대 불태우면 없어졌나요? 저 대동방변에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왔나요? 박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강해지고 성도는 강해지되 박해하는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 봐 교회에 무슨 손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할까 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기 줄에 손을 대는 거 못되게 해요. 못되게 하는 이유는 전기 따라까봐 못되게 하는 거 아니? 전기줄에 소켓에 못을 가지고 이렇게 쑤시면 전기 따라까봐 그런 게 아니로 너 그 쑤시면 전기 올라면 네가 죽든지 고통당해. 하나님의 영역은 도전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한 나라, 잘 되는 나라 보셨습니까? 공산주의가 부유합니까? 동서독을 비유해봐도 믿음 있는 나라가 통치했던 곳하고 없던 믿음 없는 곳이 통치했던 나라하고 사람들이나 그 경제적인 거 한번 보라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하고 한번 보라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종교의 영역에 도전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졌듯이 말씀 안에 세워졌듯이 우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것이 없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고, 정말 우리는 인정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진 걸 알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서 앞으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